안녕하세요. 이렇게 한국의 직소 사업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에펌이라는 회사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에펌은 현재 엔터테인먼트 공장이 세워져 있고 법인 허가도 이미 받아 법인으로서 사무실이 오픈된 상태이며 직소 허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직소 허가를 받기 위해 진행 중에 있으며 예상하기로는 12월경 직소 허가를 정식으로 통과하여 오픈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현재 에터미는 한국,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일본, 호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14개국이 오픈되어 각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가파른 성장을 보이며 제품과 보상 모두 인정을 받고 있으며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특히 그 나라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부분 그 나라에 돌려주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오픈 국가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어 한국의 본사지만 실제로 해당 국가에 도착화되어 있어 더욱 사랑받고 오래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터미의 발전에 중국의 발전에 보탬이 되어 꾸준히 여러분의 곁에서 사랑받으며 함께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에터미는 직소로 분류되어 있는데 온라인 쇼핑몰 사업에 아주 가깝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직소 사업의 장점을 합쳐 놓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 쇼핑몰이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는 거 아시죠?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에터미는 이런 귀찮은 복잡한 일을 본사에서 대신해주고 나와는 회원 모집을 하고 회원에게 온라인을 통해 구매를 하도록 알려주고 꾸준히 관리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정해진 수당 지급 방식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어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업 시스템이나 수당 체계가 좋아도 제품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회원들의 반복적으로 재구매를 하게 되어 꾸준히 수당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에터미는 제품의 질이 매우 고급인데 비해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제품이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 연구에 들지 않습니다. 소화제 하나를 개발을 하더라도 연구비가 많이 들고 특히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은 연구비가 가격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에터미 제품은 한국 정부기관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연구비는 국가의 세금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연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직소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광고비나 유통비가 들지 않으므로 가격의 거품을 모두 빼고 좋은 제품을 싸게 팔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에터미 화장품은 전 세계 백인이 박사 안에 들어간 변명호 박사가 세계 시장에서 1위 화장품을 만든 화장품으로 우수한 기술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에터미는 생필품으로 구성되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원구축만 해도 해놓으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재구매가 일어나 나의 수당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생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져도 이는 닦고 머리는 닦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제품인데 가격 비교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크게 해주세요. 크게. 정말 좋고 싼. 좋아요. 정말 좋고 싼 제품이 있는데 다른 거 쓰시겠어요? 에터미 제품은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질로 놓고 보면 적게는 3분의 1, 많게는 10분의 1 이상 저렴합니다.
내 회원이 반복적으로 재구매를 하면 나의 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온라인으로 스스로 재구매를 하게 되므로 나의 할 일은 제품에 있으면 계속적으로 신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네. 한 줄 띵겨먹어봐. 괜찮아요, 괜찮아요. 발상 연습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오랫동안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애터미 제품의 기술 개발은 한국 정부 연구기관에서 연구가 되어 있고, 이 개발 기술을 폴마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제조 회사의 제조 기술을 만들어집니다. 제조 기술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국가와 글로벌 대기업에서 배터리를 지속하고 그 제품 관리도 한국 정부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경영으로나 제품의 질이나 모두 믿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온라인 쇼핑몰처럼 운영이 되므로 당연히 가입비, 유지비가 없습니다. 유지 조건이 없어 가볍게 타오바오? 네. 중국 쇼핑몰이에요. 제일 유명한. 이용카드 쇼핑자로서 가입해서 써보고 정말 좋은 제품이 좋고 사업에 비전이 있다고 생각할 때 경서상으로 전화해도 됩니다. 내가 왜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냐면 연금술 소득 때문이야. 그것은 일단적으로 연금술 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회사는 일단 한국 정부기관에서 지원하는 한국 원자력 발전소에서 기술 개발을 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제조 전문 업체인 폴마에서 제조를 한다. 그래서 우리 회사 제품은 영국의 광고비 유통기한 등지를 하죠. 타 회사 같은 경우 제품의 70% 이상이 영국이 광고비 유통비로 지출이 되어 있어 그래서 제품이 비싼 거예요. 일단 영국이 광고비 유통비가 들지 않는 우리 회사 제품은 거짓 생태품으로 이루어져 있어 소비자들의 재구매율이 높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하여 신제품이나 기존의 제품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택한 거고 이거를 내가 하는 이유는 그럼 연결이 안 되네. 연결 안 돼도 돼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세요. 다시. 내가 왜 애터미를 가냐면 연금선 소득 때문에 내가 애터미를 선택한 거야. 일단적으로 내가 애터미를 하니까 우리 회사에 대해서 네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우리 회사는 한국정부기관에서 서포트해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기술 개발을 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제조 전문 업체인 폴마에서 제조를 한다. 그래갖고 우리 회사는 영국이 광고비 유통비가 들질 않아 제품 참싸. 타 제품 같은 경우 제품의 70% 이상이 영국이 광고비 유통비로 소진이 되어 제품 비싼 거야. 영국이 광고비 유통비가 없는 우리 회사 제품은 대부분 생필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구매율이 높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하여 신제품이나 기존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택한 거는 이 애터미 제품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사장이 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찾면 그런 제품 관리, 주문 배송 그리고 세무서 관리 등 할 일이 많은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걸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고 내가 할 일은 나의 온라인 쇼핑몰에
회원들만 모집하면 되는 거다. 참 쉽지. 원래 회원으로 시작해서 덕후되는 성공한 CEO가 될 수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내 쇼핑몰을 이용한 사람이 나 한국식, 중국식. 한국식. 자해 50년? 우리 50년 정도면 판매사라는 직업이 생겨. 이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 스폰서와 내 파트너와 함께 하면 됩니다. 그렇게 50명이 생겨갖고 나의 우측, 나를 기준해서 우측에 250만 PV, 좌측에 250만 PV가 생기면 내 월 소득이 200만 원이라는 연금 소득으로 바뀌지. 이제부터 시작해서 좀 더 나아가 내 우측에 스타마스터 하나, 내 좌측에 스타마스터가 하나가 생기면 내 월 소득은 3천만 원 이상이라는 연금성 소득이 생겨. 이 연금성 소득을 만들기 위해 울량진에선 수천 명의 학생들이 3년에서 5년 동안 수천만 원씩을 들여 고생을 하지. 그런데 그 고생을 해서 앞으로 공부를 해서 고생을 해갖고 만약에 공무원 연금성이 생겨도 그거하고 애터미에서 받는 연금소득하고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애터미 연금소득은 3대까지 상속이 가능하니까 나, 내 자식, 손주까지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사업이지. 그 다음 있었는데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회사 자체 내에서는 교육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 맞아. 교육 시스템이 게 있어. 그래가지고 그럼 주플로 가야 되는데 이거까지 설명 다 해야 되는데 하세요. 너무 많은데? 괜찮아요. 시간 많아요. 있어. 그래갖고 무한단계 무한누적 글로벌 워서버라는 제도가 있는데 일단 무한누적이라 나의 포인트가 1년에 한 번씩만 제품을 구매하면 절대 사라지지 않고 무한공유란 나의 밑에 사람이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그 포인트는 그 사람, 나 모두 100% 포인트가 쌓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글로벌 원서버리란 나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두 줄을 하는데 어느 나라가부터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타 회사 같은 경우 만약에 내가 다른 나라 회원을 구축을 하려면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회사는 딱 어느 나라가 돈을 줄만 하면 되니까 그 돈을 다 같이 공부가 되는 거지. 그리고 보상플랜까지 넘어가 되는 거야. 네, 보상플랜까지 하세요. 안 그래도 한번 해보시라고 하려고 그랬어. 내 마음을 알았네. 여기서 보상플랜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때 포인트가 쌓이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 회사에서는 또 수당체계라는 게 있는데 세 가지 수당체계가 있어. 소금수당, 지표수당, 후원금까지. 맞아요. 그래서 있어. 그래서 후원수당이랑 1회를 계산하여 1회를 지급을 해. 1회를 계산해서 1회 지급을 하는데 나의 PV가 30이 되고 좌우의 PV가 30이 되면 나에게 7만 원이라는 돈을 줘. 이게 더 나아가 70대 70이 되면 나한테 14만 원. 그리고 150대 되면 나한테 30만 원. 그리고 240이 되면 나한테 들어오는 게 45만 원. 이렇게 되는데 더 이상의 나의 길이가 240이 되면 더 이상의 포인트를 쌓일 수가 없어. 그 나머지로 내가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나의 제일 할인인 사람의 아이디로 구매를 하면 모든 포인트를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참 좋은 서로서로 의미.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가 600대 600이 되면 나에게 75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오고 1일에 더 나아가 2000대 2000이 되면 딱 나한테 101일에 120. 그 다음 5000대 하면 나한테 하루에 150이 들어와. 근데 더 이상을 해봐도 필요 없어. 우리 회사에는 5천만 원의 상한가가 있어. 5천만 원의 상한가 딱 돼서 더 이상이 올라가도 5천만 PV까지만 딱 해서 계산했고 너한테 지급을 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생을 했다고 한 번 더 너에게 보너스를 줘. 이게 바로 직구수단이야. 내가 스타마스터가 되면 1일에서 15일, 16일에서 말일까지 나의 PB가 70일 때 자에 250만 PB, 우에 250만 PB가 되면 나에게 50만 원이라는 직급수당을 주지. 그리고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될 경우,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될 경우는 양옆으로 나의 PB가 150일 때 양옆으로 세일즈 마스터 두 명씩만 있으면 내가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은 똑같은 식으로 이루어져.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급을 하려고 고생했다가 회사에서 선물을 줘. 이게 승급 프로모션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쭉 이제 다 얘기 안 되죠? 네. 쭉 나가고 마지막에 할 말은 그거. 이렇게 수상체계가 좋은 회사가, 이렇게 수상체계가 좋은 회사가 우리 회사 말고도 있을까요? 그런다. 딱 마지막에 하는 말은 그거. 다 쓰고 모든 걸 다 쓰고도 죽지 돈을 다 쓰고도 죽지 못하는 회사, 죽어서도 돈이 나오는 회사, 이게 바로 해처미.